기축년에 신미월에 임술일에 경술시에 태어난 73세 여자분입니다. 옛날에 이 사주가 남편이 아들한테 뭐 온천 사업인가 언제 한번 풀어준 거 있었죠?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준 뭐 미국 아, 유학 갔다 온 거. 300억 투자 받아갖고, 남자는. 그게. 예, 그 술씨가 맞았고요. 선생님 설명처럼. 아들의. 그분의 엄마야, 엄마. 엄마 사주. 근데 사실은 나는 나이 드신 분들 오면은 건강만 봐줘. 70, 80 되고 뭐돈 벌러 나가겠어? 무슨 명예를 얻겠어? 근데 이제 그분 아들이라든지, 이분의 남편이 사업에 큰 사업을 하니까 이 사주에서도 가족들이 큰 사업을 해도 잘 성취가 될수 있을까? 그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일간대행 기토가 기토기 기세론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간대행 응? 글쎄 일간대행 같으네요. 자, 일간대응도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일단 다 얘기를 해보세요. 연금신금이 생해 주는데 신금은 또 옆에 기토인 신이 생해서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꼭 일간대행으로 봐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예? 네, 남산도 풀이 좋아. 일간대행이라고보다도 기세론이야. 일지에서 투출신이 없을 땐 기세론이라게. 도체. 전부 토고 기토가 나가 있으니까 기세론에 의하면 기축이 일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애매해. 좀 근데 남과 다투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죽순미, 죽순미 술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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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있는 분 같아요. 여기는 자에 흥미총 술술형 축술미 삼형 다 걸려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봐야 돼. 외롭고 고독한 분. 하계살이 많아 중중하니까. 하계살 중중. 일간댕으로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 양쪽에 진금이 금생수가 돼요 안 돼요? 신금이 있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저거 좀 미월에 미월에 경금 금생수 어렵지. 불창고 네, 두 개 났는데 금생수 미월에 안 되네. 신금은 가능한데 신금은 임수를 생을 잘 못해. 임수가 일방적으로 씻어주지. 왜? 여기서 미중에서 뭘 내놨어? 정을기. 축중에서 기토를 내놨으니까 습토를 쓰겠다는 거야 미중. 그래서 토생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토랑 기축토가 화기를 좀 잡아주잖아 미월에. 그러니까 오미월에는 신자진 축이니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유복했는 집안에서 자랐다고도 볼 수 있어. 어렸을 때는 이 축이 조우를 해줬잖아. 그 여자 미월생들은 삼복대에도 찬물샤워 못한다. 예? 근데 이렇게 토가 많으면 무조건 고집세. 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집세고 일복 많고 화계 아까 얘기했듯이 화계 다봉 외로운 거야. 좀 굉장히 외롭지. 그래서 이게 기토만 토생금 이 기토가 좀 화계를 잡아주고 또 토생금이 잘 되니까 나는 해자 쪽에서는 임수가 살아나니까 해자 쪽에는 보지만은 임묘 63 임묘대운부터 일간을 기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봐. 이 현재 73대운인데 이 대운부터는 이 대운에는 임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수생목할 능력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기축을 일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좀 애매해. 예전 경우는 이제 삶에 지나온 궤적을 물어보면서 풀어야 돼 사실. 만일에 이때도
이때도 기축으로 보면은 제국을 제대운을 탔으니까 돈 잘 벌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네. 제대운 타면 돈 보니까 그렇게도 보고 참 애매하긴 해. 애로운 건 사실이야. 토가 많으니까. 임술 개가니까 사람은 똑똑하지. 미울의 임수는 어쨌다겠어요? 어디 가나 인기. 어디 가나 인기. 어렸을 때부터 기원받고 어디 가나 인기 있고. 근데 그리고 여름에 임수는 신경할수록 기격이란 말이에요. 물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근데 이때 오니까 이제 수생목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기토로 보든 임수 그대로 보든 간에 그래부터 63 이전에 이 30년이 잘 나갔다고 봐 나. 그리고 이 정축된 여섯 번째니까 환경이 큰 변화를 보였어. 특히 이제 33에서 52, 20년간 이대원에서 최고로 발복했다고 봐. 이 사주 올려주는 선생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그 이분이요. 어렸을 때 그 유복하게 자라셨대요.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라신 것도 맞고 엄청 이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어갖고 한 열 몇 살 때부터 차를 운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그렇게 하시다가 아마 20대에 면허증을 따신 것 같아요. 좀 그 군부대 가서 땄다 하는 게 좀 그때는 좀 힘들었나 봐요. 면허증 따는 게. 그리고 그 대운에 발복한 게 맞고요. 20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골프를 치러 다니셨대요. 골프를? 네. 그리고 그 발복 시기에는 외제차를 안 타본 차가 없대요. 언제? 이 발복한 그 시기에. 네, 해자 대운에. 네네네. 뭐 벤츠부터 포르쉐까지 쫙 안 타본 것이 없대요. 그렇게 잘 나갔다니까. 네. 입수로 보나 기로 기축으로 보나. 네. 근데 이분이 휴게소 영업을 하셔서 돈을 버셨어요. 주유소 저장 그 저유소.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한 세 군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유소를. 그렇죠. 휴게소에 딸려 있는 주유소 말고도 또 따로 주유소를 가지고 계세요. 부자네. 지금 현재도 부자이기는 한데. 일복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 그 1990년대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고 민간인 휴게소예요. 그 국도에. 하고 그 이 손님의 그 유동 인구가 하루에 1,000명이 했대요. 이분이 시장 다 받아가 다 하셨대요. 그 물건을 다 이분이 다 사입을 해서 넣어드렸대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축이 일간이 맞네. 기세론으로. 기축이 있으니까 가장 얘기 기축을 쓰니까 가장 해기된 글자가 뭐예요? 서생금 금. 금이 신금이잖아. 네. 이 핵이. 그리고 신금 골프니까 골프도 최고 핵이니까 낚시 뭐 이런 거. 토생금 금생수로 가잖아. 수가 돈이잖아. 수가 돈이니까 주유소 뭐 기름 장사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대우는 잘 타고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축이 굉장히 강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신금 핵이단 말이야. 토생금 토생금 집에 붙어 있어 못 있어. 굉장히 바쁘게 살 수밖에 없잖아. 신금 핵이니까. 식상이라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토가 굉장히 강하니까 토생금 토생금 해야 되니까 신금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골프도 치러 다니고. 지금도 이제 지방 경기도 하고 지방하고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세요. 이 신금이 이 신금은요. 골프장에 캐디도 돼. 캐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신금은 토가 많으면은 넓은 골프장에 캐디라겠어. 신금이 토가 많으면 신금 일관들이 토가 많으면 넓은 골프장의 캐디다. 그러니까 이쁜 캐디야. 신금 보석이니까. 그러니까 골프도 되고 캐디도 되니까.
토생금 대생금에서 그 캐디들한테 팁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신금 핵이니까 캐디도 된다니까 골프도 되지만 그런 것은 뭐 여담이지만 알 수는 없죠. 아 돈도 잘 쓰실 줄 아는 분이고 인정이 많으세요. 돈을 돈정심 그 식상이 핵인 사람들은 네, 네 노력하고 사시는 분에 한해서는 엄청 베푸세요. 엄청 베풀 수밖에 없다니까. 네네네. 네, 네. 근데 이분이 그 지금 그 허가는 나와 있어요. 그 온천 그 물도 다 어 그 뭐죠 인정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온천 사업한다 그랬죠. 네네 하시려고. 어, 그렇게 온천도 물이 돈이잖아 물.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물이잖아 물 수. 수가 돈이니까 그렇게네. 토생금 금성수 가니까. 네, 이분의 부군께서는 시를 모르셔갖고 제가 이 사업을 하시는 데는 이 여사님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주를 올려봤어요. 근데 자, 이 임묘는 무슨 대운이야? 관대운이잖아요. 기축한테. 네. 그분도 손님들이 많겠는데? 원래 관대운 원래 장사가 안 된 좋은 건가요? 어떻게? 관대운은 손님이야 손님 일복. 일복. 일복 손님. 지금도 일은 해요? 네? 지금도 일하시냐고? 아 지금은 이제 사업은 아드님이 하시고 왔다 갔다만 하시고 월급을 받고 계시죠 그냥.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도 일을 한다면 손님은 많다 그 말이 일복도 많고 이? 관대운이라서 아 네네네네 지금도 뭐 저 40대 부럽지 않게 이, 몸을 쓰세요. 이 지방에 내려오시면 어, 산으로 계속 돌아다니세요. 결혼은 언제 해가지고 결혼 20대 때 했죠 일찍. 어, 그래서 할아버지랑 잘 사셔요? 그럼요. 두 분 다 건강하세요. 20대 때 결혼했다고요? 네네. 지금도 운전을 하시면 180은 그냥 밟고 다니세요. 기축인가요? 네. 임수대가 이 나이에 180을 밟아버려요? 아,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아니, 하여튼 이 사주는 신금액이니까 엄청 돌아다니기 좋고 배불기 잘 오고 예? 골프도 좋아하고 남자 같으면 신이 낚시니까 낚시도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냥 포가 많으면 일복 많고 거집 세고 사람은 반듯하잖아 기초. 근데 현재 일간 옛날 일간이 재니까 항상 뭘? 항상 돈벌 생각. 돈벌 생각. 되게 뭔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버신 거예요? 아 휴게소요. 아 휴게소. 주유소하고. 처음엔 주유소로 시작을 하셨죠. 술하고 미가 그거니까. 네, 예. 술이 아마 그 주유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술이 저기 저 미도 그렇고 그 휴게소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거 이런 것이 진짜 예, 신강 신약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약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관살 혼잡으로 보면 좀 곤란하잖아 이게 신약에 도처에 남자 있고 관살 혼잡에. 예, 신약에 재고 신약을 임수로 보면 또 재고도 되거든 재고도 있고 그래서 재고를 감당 못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 이게 근데 그렇죠. 기축으로 보면은 이제 사주가 의외로 쉽게 풀리잖아요. 예. 기축으로 보면.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고 베풀기 잘하고 바쁘게 살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항상 활동하고 거짓 되고 일복 많고. 자식은 신미를 봐요. 경술이나 신미. 그렇지 신미지. 자녀분은 몇 분이세요?
아들만 둘인데요. 아들만 둘. 예, 그 아들 둘을 다 보스턴 대를 졸업을 시켰어요. 예? 이분이. 무슨 뭘 시켰다고요? 보스턴. 미국에. 예. 아, 미국 보스턴 대. 네네네. 아, 참, 이 큰 아들은 그 충전소가 주유소를 하나 운영을 해서 따로 하고 작은 아들이 이제 사업을 물려받았죠. 오늘 또 오전에 손님이 오셨는데 나가 토우를 쓰거든. 토우. 토우가 뭔 뜻이에요? 묻더라고. 토우가 뭔 뜻일까? 토우. 분화란 뜻이 아니에요? 아, 분화가 흙이잖아, 흙. 네, 네. 자가 아, 옮긴다는 뜻이지. 만날 우야. 우리가 어때? 아. 자연에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가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나나 다 같이 흙에서 다시 만나게 돼 있어 나중에. 우리 흙에서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가니까 내 호가 도우야.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선생님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은 흙에서 만난다니까? 그때 흙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아는 체합시다. 네. 우리는 머리 차지 말고. 선생님이 기억 못하지, 얼굴을 모르니까. 근데 나는 선생님도 얼굴 기억을 못해. 근데 선생님은 나를 기억하잖아. 저희가 아는 척 할게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부산에 갔어. 나는 못 알아보잖아. 부산에 있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나를 알아볼 수 있잖아. 많은 참 하세요. 네. 사람은 만날 때보다도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한 거야. 헤어질 때 잘못 헤어지면 원수가 되고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면 항상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그리움으로. 뒤끝이 없어야 돼. 뒤끝이. 저는 뒤끝이 굉장히 좋아요. 어? 확인해 드려요? 어떻게요? 뭘 확인까지 해요? 선생님 머리말 길었어요. 전보다. 안에 뒤끝 좋잖아. 봄에보다 머리말 길었어요. 선생님. 내 뒤끝이 다 사람들 멋있다 하더라고. 뒤끝이. 근데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은 아가씨들 생머리 길게 하고 날씬히 가면은 굉장히 멋있잖아. 그러면 앞에도 좋을 줄 알았는데 앞에는 너무 못생긴 거야.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못 보는 거야. 백지. 백지 건너편을 못 봐. 앞만 보지 그 한 장 넘긴 이면을 볼 수가 없어. 우짜곤 얘기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운시론하고 명국론을 하는데 오늘 끝나고 오늘 내일 끝나면은 그 카페 영상 강의 올려놓은 데다가 운시론하고 명국론을 올려놓을 거예요. 내가 그걸 전부 선생님들한테 배포하기가 힘들어. 주소도 잘 모르고 그거 하려면 또 엄청 시간이 걸고 그래서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선생님들 그걸 적으세요. 네. 적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거 보고 하게. 네. 언제 올려놓으신다고요? 그러고 이제 2주 하고 나서 이제 종강을 하고 내년도 강의는 1월 11일부터 한다. 자.